안녕하십니까. 2021년 인스티비에서 이제 손해평가사 1차 시험 강의를 맡게 된 손해평가사 홍태우라고 합니다. 저는 2016년도 이제 2차 시험에 손해평가사 합격을 한 합격생이었고요. 이제 2017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이제 손해평가사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4, 5년 동안 일을 하고 있고요. 와우. 실제로 손해평가사 이제 법인에서도 일을 했었고, 이제 그 협회에서도 일을 했었던 경험이 많습니다. 예. 제가 지금 현재 생각을 해보면, 이제 손해평가사의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거는 실무에 대한 시험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많았던 실무 경험들이 이제 곧바로 시험에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실무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2021년부터 이제 인스티비 1차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2021년도에는 시험이 이제 1차 시험이 6월이고, 2차 시험이 이제 8월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보통 한 3, 4개월 정도의 텀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2021년에는 그 간격이 굉장히 좁아졌죠.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하고가 이제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서 2차 시험하고 연계를 해 가시면서 이제 공부를 해서 결국의 목표는 이제 2차 시험이다 보니까 2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스티비에서 1차 시험을 강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초점을 그쪽에다 두고자 합니다. 1차 시험을 공부하는 데 있어 2차 시험 연계를 해서 2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열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네. 1차 시험의 이해를 돕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2차 시험. 실제로 이제 2차 시험은 봉급 산정을 어떻게 하고 조사를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방식인데 그에 대한 기반은 1차 시험의 근간이 되고 있어요. 그 근간을 갖다가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1차 시험을 강의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스티비에서 1차 시험의 강의를 준비한 건 기출문제와 예상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1회부터 6회까지 총 6번의 이제 기출문제가 나와 있죠. 이제 각 회마다 75문항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설, 틀리면 왜 틀리고, 그리고 이 문제가 결국에는 2차 시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2차 시험에도, 1차 시험은 당연하고 2차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1년에 강의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손해평가사에 대한 내용을 갖다 이제 많이 조사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준비를 막바지로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모든 수험생분들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노력하시고, 또 제가 준비한 강의에 대해서 나중에 잘 만나서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서로 좀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손해평가사 홍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